오늘 출근 시간 고속도로에 송아지가 나타나 교통이 마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고속도로에 소가 나타났다는 만우절 거짓말 신고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.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송아지 한 마리가 고속도로를 뛰어다니고 순찰차 두 대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합니다. 갑자기 차 사이를 비집고 역주행을 시작한 송아지는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까지 제치고 흥분해 이리저리 날뜁니다.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휴게소 인근에서 송아지가 난입한 건 오늘 오전 7시쯤. 경찰과 순찰차 등 차량 7대가 투입돼 포획 작업에 나섰지만 날렵한 송아지를 잡기엔 역부족입니다. 막아! 결국 차량으로 도로를 완전히 막고 나서야 30분 만에 포획됐습니다. 검거를 했으나 송아지가 날뛰는 바람에 좀 무리가 있었고요. 순간적으로 목을 걸어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. 출근 시간 벌어진 소동으로 고속도로는 꽉 막혀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. 송아지가 탈출해 나온 곳은 고속도로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축사. 생후 7개월 된 이 송아지는 목에 묶여있던 줄이 헐거워지며 축사 밖으로 탈출했습니다. 축사에 있던 소가 목줄이 풀려가지고 고속도로로 올라탄 거지. 올라타가지고. 경찰은 송아지가 50cm의 고속도로 가드레일을 어떻게 넘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